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오브리가토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펜타토닉 스케일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C 메이저 계열의 뭐 케이지드, C, A, G, E, D형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케이지드를 연결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또뭐 배웠어요? 어떤 마이너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V 마이너는 라시도 블록을 쓰고, RM 마이너는 미파솔 블록을 쓴다. 그 다음에, 뭐, 메이저는, 뭐, 여기 시도리 블록을 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배웠어요. 자, 배웠는데, 그 배운 것들을 쭉 여태까지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습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강의만 보고, 연습 열심히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아, 그러면 오브리가토를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오브리가토는 큰 의미,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브리가토는 어떤 코드를 치고 있을 때, 그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 혹은 두마디 동안. 한마디는 4박이겠죠? 4분의 4박이면. 그 4박 동안, 4박도 많이 안 쳐요. 거의 두 박, 이 정도 칠 때가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4박을 치기도 하고, 8박을 치기도 하지만, 많이는 안 치지만, 어쨌든 오브리가토라는 그 자체가 리듬을 연주하면서 리듬과 리듬 사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를 그 코드에 맞게끔 혹은 그 키에 맞게끔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브리가토예요. 아시겠죠? 자, 오브리가토를 많이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오브리가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손가락이 돼야 돼요. 일단은 조금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에 맞는 블럭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얘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잘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예제를 가져왔어요. 자, 예제는 이번에 오늘 가져온, 만든 악보는, 권아들님의 젊은 미소예요. 자, 젊은 미소가, 8박쯤에 오브리가토가 하나 나오고, 전주인데, 8박쯤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마디, 12마디쯤에 또 오브리가토가 나와요. 자, 전주에서. 여러분들이 오브리가토라든가 어떤 애드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카피를 많이 해야 돼요. 카피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또 키워야 돼요. 해머링도 잘 해야 되고, 슬라이드도 잘 해야 되고, 풀링오프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쭉 강의했잖아요. 밴딩도 잘 해야 돼요. 또 특히 또 비브라토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사니까. 자, 그런 것들을 카피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카피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연주자가 슬라이드를 쳤는지, 아니면 풀링을 했는지, 해머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밴딩을 어떻게 했는지, 비브라토를 어떻게 걸었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요.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분명히 전주라든가 간주라든가 아니면 노래 중간이라든가 분명히 오브리가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코드 진행에 맞게끔, 그 키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찾아서 오브리가토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좀 반복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전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곡이 D마이너네요. 악보에 보세요. 자, 악보를 보니까 D마이너예요. 멜로디는 안칠 거예요. 전주 멜로디는. 뭐 어려운 멜로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멜로디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멜로디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코드예요. 자, D마이너. 이 노래를 여기서 치겠어요? 이렇게 쳐요?
리듬 주법이 16비트인데 자 이렇게 살면 이 노래가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쳐야 되냐면 하이 코드에서 쳐야 돼요. 자 하이 코드 D 마이너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A 마이너 그죠? B 마이너 그 다음에 C 마이너 D 마이너 이게 아래 D 마이너라고 그랬어요. 자 아래 D 마이너는 무슨 블록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미파솔 블록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미파솔 블록 미 6번 줄이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 그죠? 요걸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미파솔라 왜냐면 여기 레가 D잖아요. D가 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D 마이너 혹은 여기 레를 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D 마이너. 자, 내추럴 마이너는 이게 하모닉 마이너 아니에요. 내추럴 마이너는 2, 3과 5, 6이 반음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아시겠죠?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파 솔. 여기 그음이 들어가고 아시겠죠? 자, 요거.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만 요곳에서 이 야, 이 미파솔 블록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애드립이라든가 오브리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기가 버거워요. 음역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확장시켜야 돼요. 자,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들한테 자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많이 있을 테지만 여기서 보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에서 가는 거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여기까지 한번 와보는 거야. 두 개의 블록을 연결시킨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레, 미, 파, 솔. 자, 요거 하나의 블록과 하나의 블록을 두 개를 사용해 보겠다.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라, 라, 시, 도, 레, 미, 파, 솔. 3번 손가락 오는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레, 미, 파, 솔.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연결점. 2번 손가락으로 가서 3번 손가락으로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요것도 많이 써먹으니까,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자, 3번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2번 손가락으로 하세요. 솔, 라. 슬라이드 타고 넘어가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그래야 음지가 딱 맞아 떨어져요. 얘가 이렇게 가야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아시겠죠? D 마이너 한번 쳐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D 마이너가 요거예요. 우리 하이 코드 배웠어요. 그 다음에 C가 어떤 거예요? 자, A가 여기 됐죠. A. 그러면 B, C예요. 그러면 D 마이너, C. 그 다음에 F가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띄워줄 악보 보면 F는 요거예요. 자, 요거예요. F. 왜냐면 이 모양이 변형돼서 그런 거예요. 얘가 C면 D, E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못 잡으니까 얘를 F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 아시겠죠? F 그 다음에 A7 요거 A 마이너에서 그죠? A 참 A에서 새끼손가락 떼면 A7이 되는 거예요. 요 네 개의 코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C F A7
7 바로 들어와야 돼요. 자, 악보를 보세요. 뭐가 나와요? 따다다 따라단딴 이렇게 나오죠. 자, 오브리가토가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려우냐면은 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따다다 따라단따 그죠? 따다란 따라단딴 A7 딴 A7 이렇게 따다단 따라단딴 그죠? 여기 라 솔 파 솔 파 레 파 이게 오브리가토죠? 근데 이렇게 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쉬지 않고 제가 기타 여러 가지 스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풀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풀링 오프 아시겠죠? 라 솔 파 솔 파 레 파 이렇게 이걸 기술적으로 리듬을 잘 타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들어야 돼요. 또 C F A7 아, L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처음에 D마이너 여러분들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리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브리가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보세요. 두 번 C F A7 이렇게 자 이 부분 A7 따다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비브라토는 잘 안되시면 안해도 돼요. 근데 리듬이 이게 오브리가토를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다시 D마이너 3번 라인하고 4번 라인을 같이 띄울게요. 자 C F A7 얘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따다 따다단 따라단단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박스 친 게 오브리가토죠? 그러면 얘가 레레 그죠? 8박 치고 레도라 솔파레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레잖아요. 그 다음에 레도라 솔파가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풀림을 걸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또라 그럼 다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라인을 보면 다시 G F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비브라토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스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오브리가토라든가 아니면 애드립이라든가 프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브라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밴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그 다음에 뭐 박이 들어간 리듬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많은 카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이런 타이밍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브리가토 어렵지 않아요. 박자만 딱딱 맞춰서 들어가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오브리가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젊은 미소, 건아들의 젊은 미소라인 노래를 가지고 전주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오브리가토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저도 뭐가 있냐면 지금 오늘은 이렇게 쳤잖아요. 하이코드 폼으로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트라이어드 코드가 있어요. 제가 아직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트라이어드 코드는 세 줄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 줄 아니면 2, 3, 4번 줄 아니면 3, 4, 5번 줄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블럭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치는 거예요. 잽잽이 코드라고도 그러는데 하나만 보여드리면 오늘 한 거 보여드리면 다음에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마이너가 이게 D 마이너예요. 세 개의 1, 2, 3번을 이용했죠? 그 다음 나온 게 C죠? 자, C는 이게 C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코드 톤, 코드 구성음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코드 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기타의 확장성이 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코드 톤을 알고 있어야 애드립을 할 때에도 혹은 멜로디를 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프레즈를 구상할 때 코드 톤을 이용해서도 애드립이 나와요. 아시겠죠? 애드립을 할 때 꼭 이 스케일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해당하는 다이아토닉 스케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도 써먹고 그 다음에 코드톤도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할 때도 코드톤을 알고 계셔라. 아시겠죠? 자, 이게 D마이너 레파라죠? 레파라. 그 다음에 C. C가 도미솔이죠? 도미솔. 자,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도미솔. 얘도 도니까. 그 다음에 F. F는 파라도. 이렇게. 그죠? 라, 파, 도. 파라도. 그 다음에 A7. 이렇게. 라도미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의 블럭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D 마이너 C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7. 자, 요걸 이용해서 오브리가토를 딱 만들어내면 훨씬 더 오브리가토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박자도 딱딱 맞아 떨어지기 더 쉽고. 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할게 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 2, 3번 줄을 이용하는 메이저 마이너도 있고 2, 3, 4번을 이용하는 메이저 마이너도 제가 강의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좀 적절하게 좀 멋지게 좀 강의 만들 수 있고 강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C, F, A7 그 다음에 오브리가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요거 그죠? 박이 탁 차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손가락이 돌아가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 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손가락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거 뭐 저작권에 걸리려나 안 걸리려나 모르겠지만은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D마이너부터 C F A7 준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오브리가토 요렇게 하는 거다. 맛보기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어떤 뭐 루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반주기를 이용해서 하면 더 멋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생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멋지게 좀 멋지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리버브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만 이걸 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은 오브리가토의 실전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손가락 연습 부지런히 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이 박을 딱 차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즐거운 기타 생활, 한층 더 훨씬 더 재미있는 기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노래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브리를 간간히 집어넣으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제 채널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